현대문학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 소개한 대로 중간고사까지는 현대 시인 세 사람, 서정주, 한용운, 김종삼. 이 순서는 문학사의 시대순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서정주는 1935년에 등단해서 그 이후에 해방 이후까지 줄곧 활동했고, 만해 한용운 시인은 1910년대 주로 활동한 한국 현대시의 기념비적인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이 있죠. 시인이기도 하지만 독립투사이기도 했고 스님, 즉 종교인이기도 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교인으로서 3.1 독립운동 불교계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서정주 시인과 한용운 시인은 그 색채가, 특성이, 시적 세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공부해보면 한국 현대시의 큰 스펙트럼, 넓은 스펙트럼 중에 대표적인 어떤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종삼 시인인데, 김종삼 시인은 주로 전후 시인, 전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 전쟁, 1950년에 경험한 한국 전쟁 이후에 그 전쟁의 상처와 폐허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전후 문학인데, 그 전후 문학에 해당, 전후 시인에 해당되는 50년대, 60년대 이후에 활동했던 시인입니다. 김종삼 시인의 시는 그 특성이 또 한용운 서정주와 또 달라서 상당히 예술적인 시. 그래서 그동안 예술 지상주의를 대표하는 한국 시인들 중에서, 물론 그 이후에, 5, 60년대 이후에 이제 그 김종삼 같은 이제 예술적인 시를 쓰는 시인들이 많이 후배들이 나왔지만, 한국 현대시에서는 김종삼 시인이 그런 예술적인 시의 시작을 알렸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뭐 김춘수라든지 무의미시를 주장했던 김춘수라든지 이런 순수 시 혹은 예술적인 시. 그래서 이세 시인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가 현대문학사 중에서 현대시의 역사를 시대가 다 다르잖아요. 살펴보고요. 중간고사 이후는 이제 비평사를 살펴보는데, 대표적인 한국의 현대 비평의 계보를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원조. 사실은 1930년대 초에 발생한 이세 가지 현대 비평의 유파가 그 이전에도 흔적이 있었지만, 조짐을 보였지만, 정립이 된 것은 1930년대 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문외사조적으로도 낭만주의, 상징주의를 수용해서, 대체로 지금 문외사조를 수용하는 것은 한국의 경우 서구의 문외사조를 일본의 문학과 예술 운동을 거쳐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접 수용도 이제 해방 이후에는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문과대학에 외국 문학 전공 학과들이 있잖아요. 영어 영문학과, 일어 일문학과, 독어 독문학과, 불어 불문학과. 이제 그렇게 해서 외국 문학을 이제 직접 다이렉트로 수용하는 것이 이제 왕성해졌지만, 이제 이 1930년대 한국 현대문학의 이 뭡니까? 태동기에는 이제 일본을 거쳐서 수용을 많이 했죠. 그래서 1930년대 초 이전에도 한국 현대 비평의
여러 흔적들이 있지만 왜 이때를 주목하느냐? 1930년대 낭만주의, 상징주의가 이제 주로 순수 문학의 한국 순수시의 운동을 통해서 그것이 비평적으로, 즉 시 이론으로 정립된 것은 박용철에 의해서. 이 박용철이라는 시인 겸 비평가인데 1930년대 초에 시문학 운동, 시문학이라는 동인지를 만듭니다. 본인의 사제를 틀어서. 그래서 거기에 순수시 운동을 하죠. 그러면서 본인도 시를 쓰고 이제 주로 이 이론적으로 이 순수시를 옹호하는 이론을 펼치게 됩니다. 그 시문학 동인에 이제 포함되는 시인들이, 유명한 시인들이 있죠. 정지용도 여기에 포함되고, 박용철 자신, 그리고 김영랑 등등의 신석초라든지 이런 순수 시를 쓰는 시인들을 이렇게 같이 동인을 만들어서 시도 쓰지만 이론적으로도 계속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게 박용철입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 문학사에서 시 운동으로도 비평으로도 이 낭만주의 순수시라는 문예사조와 순수시라고 하는 이 유형을 꽃피운 사람이 바로 이제 박용철인데, 순서로 보면 이제 발생 순으로 보면 이 낭만주의, 상징주의가 제일 먼저 이미 1910년대, 20년대 우리 한국의 근대 시들이 뭐 이상화의 시라든지 폐허 백조 동인들, 1920년대 이 시인들이 활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론적으로 묶은 사람이 박용철이다.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1930년대 초다. 그리고 이제 순서로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리얼리즘인데, 왜냐하면 한국 현대 문학사에서 아주 특기할 만한 단체가, 문학 조직이 생깁니다. 그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동맹이죠. 그래서 그걸 약자가 KAPF입니다. KAPF. 이 무슨 문인 단체예요? 사회주의 문학 운동을 하는 문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KAPF는 세계적인, 한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세계적인 문학 운동의 흐름을 따라서 한국에서도 카프가 만들어지죠. 당연히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된 소비에트 1917년 이후에 라프, 그죠? 소비에트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겠죠. 자프, 일본, 그죠? 재팬,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죠.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도 카프가 결성이 됩니다. 그게 1925년입니다. 1925년에 초창기 이 카프의 조직원들, 뭐 소위 말하는 문학 운동을 하는 이 문인들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러 사람들을 들수 있습니다만, 박영희, 소설가입니다. 박영희. 비평가로서는 김기진의 호가 팔봉입니다. 팔봉 김기진. 이런 사람들이 1920년, 25년에 이 카프가 생기면서 사회주의 문학 운동을 하죠. 그 사회주의의 문학과 예술의 원리가, 원칙이 바로 리얼리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낭만주의나 상징주의하고는 다른 리얼리즘 문학. 그건 소설도 비평도 심한 시 운동만 한게 아니라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초점을 우리 문학사에서 1930년대 초로 지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여러 뭡니까? 이 카프의 문학 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다가 강제 해산을 당합니다. 1930년대 초에 일본 제국주의가 카프를 처음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내버려두다가, 왜? 사회주의 운동이 이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과 크게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 활동하는 걸 내버려뒀어요. 그러다가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프를 강제 해산시킵니다. 30대 초에. 그래서 조직은 해산됐지만, 그 사회주의 문학 운동하는 그
문인들이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2세대 사회주의 문학 운동하는 문인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비평가가 임하입니다. 1930년대 초에. 그래서 임하가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문해사조로 따지면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문학을 내세우면서 시도 쓰고 비평가로도 활동하고 그래서 이제 리얼리즘 비평을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더 수준 높게 20년대보다 30년대 초에. 그러니까 이제 박용철의 낭만주의, 상징주의 혹은 순수시 이론이 있고 그 반대쪽에 또 리얼리즘 비평을 쓰는 임하가 있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김기림입니다. 김기림은 어떤 유파를 대표하겠어요? 1930년대 초에 한국에서 모더니즘 시 운동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뭐 서구 모더니즘이 일본을 거쳐서 일본 모더니즘 시 운동 거쳐서 한국으로 이렇게 수용이 된 거겠죠. 서구에서 먼저 다 발생을 한 거니까 낭만주의, 상징주의도 그렇고 리얼리즘도 그렇고 모더니즘도요.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 세계문학사의 이 문해사조의 발생 순서를 보면 지금 내가 얘기한 순서로 발생을 한 겁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리얼리즘과 좀 상당히 경쟁적으로 문학과 예술에서 지금까지도 상당히 양대 산맥 중에 하나입니다.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근데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약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약간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시인 세 사람, 비평가 세 사람 공부할 텐데 그것을 앞으로 더 잘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배경 설명을 지금 첫 시간이니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문해사조는 이제 문해사조를 하나하나 공부하기에는 차근차근 세밀히 깊이 있게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내가 큰 틀에서 특징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갈 길이 뭐니까? 지금 뭐 낭만주의도 다 자세히 공부하고 상징주의도 공부하고 리얼리즘도 공부하고 모더니즘도 공부하기에는 그건 이제 아예 정식으로 문해사조사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으면 그걸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지만 지금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자,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서구에서 이미 최초에 20세기 초에 그죠? 20세기 초에 서구에서 그죠? 영미와 유럽을 합한 게 이제 서구죠. 영미와 유럽을 합한 게 서구에서 발생한 현대적인 19세기적인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20세기적인 현대적인 문해사조를 통틀어서 모더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이전과 구별되는. 그래서 이걸 모던이라는 용어를 쓰죠. 모던에 ISM이 붙은 거잖아요. 모더니즘이죠. 모던은 이거는 역사적 개념입니다. 이건 문해사조 이전의 역사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모던하면 번역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면요. 근대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 현대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대와 현대의 차이는 우리 학생들이 잘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근대는 역사적 구분으로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할 때 근대입니다. 각각 근자죠. 그런데 현대는 동시대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 모던을 번역할 때 조금 더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대가 언제부터냐 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컨템포러리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가 언제부터 동시대냐 이거는 상당히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현대문학사에서도 근대문학이 언제부터이고 현대문학이 언제부터인가 이것은 여러 주장과 학설이 있습니다. 근대와 현대 그리고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근대와 현대 그리고 문학과 예술의 개념으로서의 근대문학과 현대문학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주장과 학설이 있습니다. 물론 정설도 있고 뭐 다양한 학설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걸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구의 20세기 현대적 문해사조를 통틀어서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리얼리즘도 상당히 폭이 넓은 개념입니다. 리얼리즘 안에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사실주의로부터 출발을 해서
자연주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리얼리즘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문학과 예술의 이 운동이요. 문학과 예술이니까 시나 소설이나 비평뿐만 아니라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문학과 예술이니까. 비판적 리얼리즘도 있고 역사적 리얼리즘도 있고 사회주의 리얼리즘도 있고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지만 환상적 리얼리즘 혹은 마술적 리얼리즘, 매직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환타스틱 그럼 환상적이고 앞에 매직이 붙으면 마술적이죠. 그러니까 리얼리즘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세부 유형과 층위가 있는 것처럼 모더니즘도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총칭하는 개념이에요. 어떤 20세기 현대적 문해사조를 총칭해요. 근데 다시 이제 그 모더니즘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판서를 하면서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텐데 학습 효과가 있을 텐데 이 스크린이 가로막고 있어서 내 판서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걸 양해하시고 메모할 거는 메모하고 내가 판서 안 한다고 자기는 안 쓰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뭐 메모할 건 메모하고 해야 공부가 좀 됩니다. 각자 알아서 자유롭게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메모도 하고 하는 게 공부가 더 되겠죠. 내가 판서 안 한다고 자기도 메모 안 하면 학생도 메모 안 하면 공부 효과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노트든 뭐 책의 여백이든 좀 메모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더니즘은 어떻게 다시 둘로 나눌까요? 크게 그 안에서 세부 다시 분류를 하면요. 영미 이미지즘과 유럽의 아방가르드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더니즘은 현대적 문해사조니까요. 영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20세기 초에 새로운 문학 운동으로 이미지즘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큰 개념으로는 모더니즘이고 그 안에 다시 이미지즘이 하위 범주에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미리 좀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이제 앞으로 현대문학사든 또 뭐 현대문학 작품론이든 뭐 현대비평론이든 우리 전공 현대문학 전공 수업에서 다 이제 기초 지식이 됩니다. 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지즘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 이미지즘이라는 것은 뭘까요? 시의 구성 요소 중에 관념도 있고 감정도 있고 감각도 있죠. 관념이란 것은 추상적인 어떤 내용입니다. 주제도 있을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담고 있으니까요. 시를 지금 시라는 장르에 국한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모더니즘, 이미지즘은 시를 중심으로 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뭐하고 비교하면 이 이미지즘의 특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나 하면 이전까지 대세를 이루었던 시의 운동은 운동이라기보다는 시의 주류는 낭만주의 시였어요. 지금 이게 서구의 문해사조의 큰 흐름을 내가 지금 개관하고 있는데 개관이 뭐예요? 큰 틀에서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시인 세 사람, 비평가 세 사람의 그대로 다 필요한 지식들이에요. 왜? 지금 낭만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할 때 그 낭만주의 시의 특성은 박용철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1930년대 초에 한국에서 순수시 운동을 벌이면서 순수 서정시의 이론을 정립하려고 했던 박용철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자, 19세기 말까지 서구에서 뭐 아주 다양한 시의 운동이 있었지만 그 큰 틀에서 보면 대세를 이루는 것은 낭만주의 시였다는 겁니다. 낭만주의는 순수한 감정, 그죠?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표현. 그러니까 이건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을 순수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낭만주의 시인들이 아주 대표적인 시인들이 많이 있지만 주로 이 영국에서 낭만주의 시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들 하면 뭐 너무 유명한 시인들이 많죠. 뭐
바이런, 셸리, 키츠, 워즈워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해당됩니다. 그 시대는 상당히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데, 20세기 이전에 이 낭만주의가 또 이제 상징주의로 전개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세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모더니즘이 가장 뭐예요? 극복하려고 했던, 아니면 대적하려고 했던 상대, 그죠? 가 낭만주의 시였어요. 낭만주의 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공식이라기보다는 시의 정의를 워즈워스가 말한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쉽게 정리가 됩니다. 워즈워스가 시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감정의 자발적인 분출이다. 메모해 보세요. 아, 이게 낭만주의 시를 대표하는 시의 정의예요. 누가?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워즈워스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뭐 워즈워스의 시 이론을 보면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하겠지만 딱 자기가 생각하는 시의 정의, 이것은 낭만주의 시의 속성입니다.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자, 감정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때 감정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일상적이고 평범한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감정보다 조금 더 고귀한 거예요. 이때 감정은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지금 희노애락 그 정도의 감정이 아니에요. 낭만주의 시인들이 생각하는 감정은 거의 영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의 시인들은 시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천재라는 개념이에요. 천재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 준 재능이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능력이 아니고 하늘이 준 재능이니까 외부에서 온 거야, 이 능력은. 그러니까 시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천재야. 이건 하늘이 준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영국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개관 시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시인에게 그죠? 국왕이 직위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만큼 시인은 보통 사람과는 구별되는 우월한 위상을 가진 존재였어요. 고귀한 존재였어요. 왜? 영감을 가졌으니까요. 이것은 천재니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때 감정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재라는 개념, 시인을 천재라고 보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그런 개념이 낭만주의 시의 관점에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즈워스, 셸리, 키츠, 바이런은 다 그런 존재들이었죠. 낭만주의 시인들. 왜?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감정은 보통 감정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이 아니라 하늘이 준 어떤 영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막 조작해서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이걸 제작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치 우물물이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듯이 이게 우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시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이란 뜻을 잘 알아야 되겠고, 시인은 천재라는 의미, 그 다음에 자발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자연스러운. 이게 다 이제 이미지즘 혹은 모더니즘 시와 구별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발적인 분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우물물을 퍼올리듯이 퍼올리는 게 아니고, 그죠? 이 뭡니까? 푸는 기계 있죠? 푸는 기계. 우물물을. 이렇게 퍼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힘을 빌려서, 기계의 힘을 빌려서 물을 퍼올리는 거잖아요. 우물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천재의 능력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솟아나서 넘쳐나는 거예요. 시상이, 감정이, 영감이. 그러니까 분출이죠. 시는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분출이야. 이게 이제 낭만주의 시의 대표적인 문학관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뭘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낭만주의 시의 관점을 설명했을까요? 이미지즘 혹은 모더니즘. 20세기가 되니까 이 시인들뿐만 아니라 비평가들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20세기 근대인들이 그 낭만주의 시가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영미 이미지점을 대표하는 시인 T.S. 엘리어트 같은 사람이 시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을 펼치고 새로운 시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영미 이미지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엘리어트가 쓴 대표적인 시가 The Wasteland, 영문학과에서 공부합니다. 대표적인 시, 황무지라는 거죠. 20세기 이후에 유럽의 근대 문명 전체를 일종의 상징하는 알레고리적인 어떤 축소판을 시로 쓴 것인데 장시입니다. 굉장히 긴 시예요. 이게 현대 문명 비판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고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고 여러 인용을 많이 했어요. 뭐 성경에서도 인용하고 뭐 온갖 고전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모더니즘 시 혹은 이미지즘 시는 이제 지적인 능력, 인간의 지적인 어떤 작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분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연 발생적인 시라면 낭만주의 시가 이미지즘 시는 제작의 시가 됩니다. 제작이란 말은 뭐예요? 이제 근대 이 문명 속에서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시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제작한다는 뜻, 이 의미로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인들이 낭만주의적 요소가 사라졌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낭만주의적인 특성도 있지만 이제는 모더니즘적 특성이 이제 시대를 지배하게 되니까 이제 그 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갈고 닦아야 되는 거지. 언어를 갈고 닦거나 표현도 갈고 닦고 인공적인 어떤 예술미를 미학을 이제 만들어내야 이제 좋은 시를 쓸수 있고 시인으로 등단도 할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낭만주의의 문학관과 다른 모더니즘 문학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어트가 그 황무지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이미지점 시가 동시에 지금 김기림, 이마, 박영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이 우리 한국의 문인들도 시인이자 비평가였거든요. 근데 엘리어트가 시인이자 비평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도 쓰면서 현대 이미지즘 시의 어떤 이론 같은 것을 여러 가지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를 제시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미지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를 쓰는 것이 현대 시라고 하는 것이고, 낭만주의 시하고 크게 구별되는, 즉, 대립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제는 감정 대신에 감각을 중시해요. 시에서 감각을 중시하는 언어가 뭘까요? 바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같은 오감을 동원해서 언어를 구사해요.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같은 이 감각과 결부된 언어를 구사하는 겁니다. 그게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미지는 그냥 단순한 관념이나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즉, 의미가 아니에요. 의미는 그냥 관념어죠. 우리 고려대학을 대표하는 그 관념어가 있죠. 자유, 정의, 진리. 이거 다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건 다 추상어죠. 관념어입니다. 그걸 이미지로 표현하면 호랑이 같은 것이겠죠. 호랑이는 이미지입니다. 왜? 구체적인 동물이든 사물이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눈에 보이고 후각적으로 맡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감각과 관련된 현상 혹은 사물 이런 것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중심으로 감정 대신에 감각을 중시하고 이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는 언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19세기까지의 낭만주의 시와 다른 20세기의 이미지적 시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적인 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T.S. 엘리어트의 어떤 주장일까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이론입니다.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 이퀄 이미지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어떤 내용을, 즉 의미를 관념적인 것 혹은 추상적인 걸 그냥 혹은 감정도 거기 포함됩니다. 낭만주의 시인들이 중요시했던 그 감정도 포함이 돼요. 감정도 낭만주의 시인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그냥
진솔하게 표현하면 그게 좋은 시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그대로 표현하면 현대인들은 그 의미, 관념 혹은 감정을 전달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생각과 사고 구조와 감성 구조는 굉장히 근대적인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전에 낭만주의 시처럼 표현하면 이제는 별 감흥이 없는 것이죠. 즉, 별 느낌을 못 갖고 감정도 전달을 못 받습니다. 감정 대신에 혹은 추상적인 의미 대신에 뭘로 바꿔서 객관적으로,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생각이나 감정은 주관적인 거니까 이걸 객관적인 이미지로 바꾸어서 상관이, 그게 그래서 객관적인 겁니다. 감정은 주관적이지만 이미지는 객관적이란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한방눈, 형광등, 그죠? 카메라, 또는 겨울철에 내리는 진눈깨비, 이런 것은 다 이미지죠. 그건 객관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쓸쓸한 감정을 아, 슬프다 혹은 외롭다라고 표현하면 그건 그냥 낭만주의 시기의 표현이지만 이걸 한겨울에 하늘에서 떠다니는 진눈깨비 몇개 흩날리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면 이건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라고. 그 이미지가 뭘 대신해줘요? 이 외로운 감정과 생각을 진눈깨비가 겨울철 그 공백한, 즉, 텅빈 하늘에 흩날리고 있는 몇 개의 진눈깨비가 이 감정을, 주관적인 감정을 객관적으로 대신 표현해줬죠? 그러니까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상관물이란 말은 뭘까요? 상자는 서로 상자입니다. 관, 서로 관계가 맺는다는 겁니다. 주관적인 이 감정에 딱 들어맞는, 상관되는, 상응하는 그런 이미지를 구사해라. 이게 엘리어트의 객관적 상관물 이론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미지 중심으로 시를 쓰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내가 지금 쉽게 쉽게 요약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워즈워스의 낭만주의 시 이론과 T.S. 엘리어트의 이미지점 시 이론을 딱 비교할 수 있도록 지금. 너무 뭐 단순화하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내가 이렇게 설명한 것은 너무 도식적으로 단순화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나중에 다 찾아보고 더 공부를 심화해야 되겠죠.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뭘 얘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객관적 상관물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약간 정신을 차리고,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 뭐더 배경 지식을 더 많이 설명하면, 힘드니까. 나도 힘들고, 우리 학생들도 힘드니까.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배경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낭만주의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박용철과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임화가 1930년대 초에, 그죠? 한국 현대문학에서 이론 비평으로 이렇게 막 같은 시기에 정립을 했다. 김기림이 바로 이 엘리어트의 이미지즘 이론을 한국에 수용해서 정립을 합니다. 한 가지 이제 건너뛴 것은 서구 모더니즘은 크게 영미 이미지즘과 유럽의 아방가르드로 나누어진다 할때 아방가르드는 지금 생략이 됐습니다. 지금 너무 이 배경 지식을 많이 설명하면 서로가 아까 얘기 서로가 힘드니까 요 유럽의 아방가르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요것까지 두 개가 다 합해진 게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모더니즘 시 운동이 벌어진 것이 역시 30년대 초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김기림입니다. 스스로 시인이기도 했고 비평가로서 이 모더니즘 이론을 서구의 혹은 일본의 이론을 많이 참고하면서 한국의 모더니즘 시 이론을 펼칩니다. 그러니 1930년대 초에 한국 현대문학에서는 본격적인 궤도에 현대 비평의 궤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김기림, 임화, 박용철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 세 사람의 비평가를 공부하면서 우리 한국 현대문학에서 이론적으로, 비평적으로 이 3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이 비평, 현대비평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이들로부터 이 세계의 이 계보가 형성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영향을 주고 있는 한국 현대문학에. 자, 큰 틀에서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갈 거라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옆길로 세서 한참 갈 뻔했습니다. 아방가르트까지 설명했으면 오늘 다 끝날 뻔했어요. 그래서 시계가 필요합니다. 2시 45분까지인가요? 30분 남았네요. 시계가 필요합니다. 아, 이전에는 이 시계가 저기 붙어 있어가지고 저 벽에 누가 막 이렇게 강의하다가 시계를 보고 각성을 했는데 이제 이쪽을 봐야 각성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서정주부터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인 세 사람, 비평가 세 사람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현대문학사라는 과목이니까 현대문학사의 이 큰 그림도 같이 생각해 보는, 그래서 큰 그림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한국 현대문학의 전체를 이 구조와 계보로 이렇게 살펴본다. 이렇게 구조는 어떻게 보면은 공시적인 것입니다. 공시적이란 말 알죠? 공시. 같은 시간대에 놓고 연구 대상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공시적인 것. 그 반대가 통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숨은 뜻은 공시적인 것. 같은 시간대에 놓고 본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지금 또 옆길로 좀 샜는데, 김기림, 임하, 박용철이 1930년대에 각각 시작은 달랐지만, 그죠? 제일 먼저 발생한 것은 순수 시 이론이고, 두 번째 발생한 것은 리얼리즘 시 이론이고, 세 번째 발생한 것은 모더니즘 시 이론인데, 모더니즘 시 이론이 제일 늦었죠. 우리 한국 현대문학에서는. 왜? 발생 순수가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 각각의, 그죠? 영역에서, 유파에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이 바로 1930년대 초.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경쟁하면서 한국 문학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고 심지어는 논쟁까지 합니다. 이 세 사람이. 그게 바로 귀교주의 논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1930년대의 시대상 속에서 이 세 비평가의 비평을 비교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공시적인 연구입니다. 그죠? 공시적인 연구. 이걸 구조적 연구다. 이렇게. 내 교재 제목이 그렇잖아요. 그죠? 교재에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자, 그러면 그것은 수평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놓고 비교하거나 연구를 깊이 있게 하는 겁니다. 김기림은 김기림대로, 이마는 이마대로, 박영철은 박영철. 근데 계보란 말이 뭘까요? 그것을 이제 그 계보가 형성됐으니까 김기림의 계보에 속하는 비평가들을 이제 30년대 이후에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그 모더니즘 비평의 계보가 형성됐겠죠. 그죠? 여기 이마 비평의 계보는 리얼리즘 비평의 계보가 그 이후에 형성됐겠죠. 박용철의 계보도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대표적인 이 세 비평가 위에 또 중요한 비평가들도 이제 있겠죠. 그것은 이제 차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구조란 말이 갖고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계보라고 하는 거. 공시와 통시. 이 가로축과 세로축을 같이 계속 이렇게, 그죠? 검토해 보는 것이 이번 학기 우리 현대문학사의 중심 어떤 컨셉이다. 이해가 되죠? 구조란 말과 계보란 말,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 이걸 가로축과 세로축을 계속 이렇게 좌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이 좌표를 만들어 보는 게 바로 뭐와 관련될까요? 김현 김윤식 선생이 쓴 한국문학사, 조동일 선생이 쓴 한국문학통사. 이게 바로 그 가로축 세로축을 계속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죠? 탐색해서 탐구해서 현대문학사를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번 한 학기 동안 서정주를 공부하든, 그죠? 임하를 공부하든, 김종삼을 공부하든 이걸 계속 염두에 두면서 해야 현대문학사의 최종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서정주를 공부할 텐데, 이제 교재가 있는 사람은 교재를 좀 참고하고, 교재가 없는 사람은 스크린을 보면 되는데, 스크린에 지금 이제 바로 서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제목을 보면, 목차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주 초기 시의 의미 구조 연구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이 제목이 이제 논문의 제목은 보통 이렇게 객관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쓰게 됩니다. 서정주 초기 시는 연구 대상입니다. 그죠? 뭐 다른 제목들도 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강생들이 논문을 쓰게 될 때는 연구 대상을 제일 먼저 제목에다가 내가 뭘 연구한다. 서정주 시인데 서정주 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초기 시만 연구하겠다. 그럼 이제 연구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의미 구조, 요게 뭐예요? 연구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혹은 연구의 방법도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의미 구조란 말은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문학, 시나 소설이나 모든 것이 문학이나 예술은 다 의미를 궁극적으로는 가지게 되죠. 그래서 주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혹은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의미는 이제 평범한 독자, 아마추어 독자들은 보통 의미만 찾습니다. 소설을 읽어보거나 시를 읽어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다 의미를 중심으로 비평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아마추어예요. 왜? 형식적인 특성, 기법적인 특성을 분석하지 않고 의미를 바로 확인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표면적인 의미에만 그치거든요. 대체로.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그렇게 대체로 표면적인 의미는 누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성을 가지기가 어렵죠. 영화를 한편 보고 같이 영화 평을 나누는데 영화 동호인 모임에서 우리 고려대학에도 학생 자치 동아리가 있을 겁니다. 영화 동아리는 어디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 또 옆길로 세는데 옆길로 셀 것 같은 예감이 막 드는데 시간을 자꾸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얘기 같아서 이것도 중요한 얘기 같아서 이제 옆길로 좀 세서 영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영화평을 하는 것하고 비유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정주 시를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우리 학생들에게 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영화 예를 드는 거예요. 영화 동호회에서 영화 같이 보고 이제 평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씩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비평을 해요. 자, 예를 드는 것이 이제 누구나 본 작품을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으니까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나도 봤습니다. 근데 한번 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잘 파악이 안 돼요. 보통 좀 평범한 영화는 한번 보면 그냥 전체가 이해되잖아요. 이 영화는 잘 이해가 안 돼. 두 번 봤어. 세 번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 봤을 테니까 얘기해 봅시다. 동호인 모임에서 회원들이 평을 하는데 아마추어 수준도 있고 약간 영화 비평가 수준까지는 그래도 영화 비평가 수준까지 올라가는 좀 더 고급스러운 독자, 관객이나 비평가 수준이 되는 사람이 있겠죠.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아마추어 이 관객 영화 비평은 대체로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스토리, 영화도 서사적인 요소가 강하니까요. 소설 대표적이고 드라마나 연극이나 영화는 대체로 서사적인
요소가 뼈대를 이루니까 스토리, 그리고 사건, 인물, 뭐 이런 아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요소들을 가지고 뭘 중심으로 얘기할까요? 의미와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그것은 남 유부녀의 불륜 얘기고 뒤늦게 깨달은 사랑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 이건 너무 단순한 그 스토리잖아요. 아무리 이 단순한 스토리를 더 세련되게 복잡하게 얘기하려고 해도 내용과 주제와 의미만 갖고 얘기하면 이 아마추어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화평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로 높이 평가받고 세계 영화제에서 상까지 대상을 받았는데 어떤 요소 때문에 그 영화가 좋은 영화가 됐을까? 수준 높은 영화가 됐을까? 내가 볼 때는 영상 미학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미학이, 그죠? 기법적 특성이 남달리 뛰어나고 그 높은 평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것도 역길로 샜기 때문에 이왕센거 영화의 영상 미학을 대표하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영화사 전체를 통틀어서 그게 바로 몽타주와 미장센이에요. 미장센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인물과 배경을 어떻게 놓고 소도구들을 어떻게 놓고, 이게 취조실 장면인데 어떻게 카메라의 각도를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미장센의 화면의 구성과 배치를 통틀어서 미장센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대가가 바로 박찬욱, 뭐죠? 기생충, 봉준호, 뭐 이런 분, 우리 세계적인 영화 감독들이 이 미장센의 대가들이죠. 그러니까 이 미장센을 섬세하게 분석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주인공들의 심리적 갈등과 심리적 변화, 미묘한 심리적 변화, 이걸 섬세하게 짚어내야 이게 영화 비평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영화 얘기, 영화 비평 얘기를 그대로 우리가 시 비평에다가, 시 분석에다가 적용해 봅시다. 아마추어 시 비평가들은 주제 위주로 자꾸 얘기합니다. 의미 위주로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걸 세련되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심오하게 얘기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추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뭘 같이 얘기해야 돼요? 주제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나 내용을 분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시의 형식적 특성, 기법적 특성, 미학적 특성을 섬세하게 분석하면서 주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헤어질 기심 영화 비평을 자, 예를 드니까 조금 더 실감나게 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그걸 이제 시도했고, 우리 학생들도 시의 여러 가지 기법적인 요소를 잘 포착해서, 서정주 나름의 기법적 특성이 있고, 한용운은 한용운대로 있고, 김종삼은 김종삼대로 있겠죠. 그 기법만 해도 하나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한 기법적 요소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시인의 시를 분석하고 B라는 시인의 시를 분석할 때다 다른 것이죠. 고유한 그 기법적 형식적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주제만 갖고 얘기하면 뭐 사랑, 죽음, 뭐 이런 것 속에서 다 비슷하게 다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주제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도 어떤 사랑, 어떤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떤 기법과 어떤 미학적 특성을 통해서 이 서정주는 사랑을 얘기했고, 김춘수는 어떤 비유적 방법을 통해서, 어떤 화자를 통해서, 어떤 어조는 말투, 시의 어조가 있습니다. 말투를 통해서 이 사랑을 얘기했는지. 이렇게 각 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시적 특성을 그죠? 분석하면서 주제를 얘기하지 않으면 수준도 아마추어 수준에 머무르고 어떻게 돼요? 차별성이 없습니다. 변별성이 없습니다. 이 주제, 내가 지금 서정주 시에서 찾은 이 주제가 김춘수 시에는 없겠습니까? 김수영 시에는 없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큰 원칙이다. 알겠습니까? 네. 시를 분석할 때
기법이나 형식적인 특성, 그걸 보통 우리가 미학이라고 하는데, 미학적 특성. 영화도 영상 미학이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장센, 몽타주 외에도 또 많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그두 가지니까 예를 든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그것들을 잘 포착해서 그 영화 기생충이든, 그죠? 헤어질 결심이든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영상 미학을 남들이 잘 발견하지 못한 걸 할수록 더 좋은 거죠.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전문 독자가 된다. 전문 비평가가 된다. 우리 여기 국문과 전공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어디 문학, 동호회 같은 데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왜? 국문과에서 전공 수업으로 들으니까 일반 독자, 평범한 독자가 아니라 이제는 고급 독자로 그리고 이제 문학 연구자 혹은 문학 비평가 정도의 이 프로 수준으로 도약해야 되는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 한 학기 내내 시를, 비평을 공부할 때 그런 프로가 되는, 프로 문학 연구자가 되는 혹은 비평가가 되는 혹은 독자 중에서도 고급 독자가 되는 그런 차원을 얘기합니다. 자, 제목은 그래서 또 역길로 센 이유는 의미 구조하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의미란 말은 사실은 내가 이 논문을 쓸때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그렇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고친다면 이 제목에는 최종 도달하는 의미를 붙이는 게 아니고 내가 출발하는 분석서를 제목에 붙이는 게더 맞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것입니다. 주로 나는 이 서정주 초기 시에서 무엇에 주목했나 하면 아까 영화든 시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기법적인 구성 요소 중에서 적절한 것, 가장 그 시인이 개성이 잘 나타나는 것, 남들이 잘 발견하지 못한 걸 예리하게 포착하면 할수록 뭐가 좋다고요? 문제 설정 자체가 훌륭한 것입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발견되는 거, 표면적으로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면 평범해지고 남들이 잘 발견하지 못한 숨은 것을 찾으면 좋은데 아무튼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기법이나 형식적 특성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시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 혹은 기법은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아, 이게 내가 판서를 좀 하면 좋을 텐데. 판서를 좀 해봅시다. 이왕 오늘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올려버리고 약간의 판서를 해야 이거 어떻게 올리죠? 뭐 올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잠깐만요. 찾았습니다. 최대한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15분 남았잖아요. 15분 남은 동안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초 공부를 하겠습니다. 서정주는 다음 시간부터 하고 기초 공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서정주뿐만 아니라 모든 시인들 분석하고 앞으로 공부할 때 필요한 공통 부모이기 때문에 조교 혹시 이 빛을 좀끌수 있죠? 빛을 한번 꺼봅시다. 프로젝터를 좀 꺼봅시다. 끄는 방법 몰라요? 이게 끄는 것 같은데. 이건가요? 꺼졌어요. 다음 필요한 것은 마이크의 긴 줄과 이게 마이크가 짧은데요. 최대한 긴 줄과 이제 판서용 마크 펜이 필요하겠죠. 자, 이 남은 시간은 최대한
압축해서 얘기해 봅시다. 보입니까? 뒤에 학생 조교 보입니까? 이 다음 조교가 판서용 이 마카펜 색을 좀 항상 구비해 주세요. 지금 이게 잘 안 더 정확하게 나오면 좋은데 판서를 대비하지 못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잘 보이죠? 자, 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생각해 보면 대체로 이 다섯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정주 시든, 한용운 시든, 김종삼 시든. 자, 이 공통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학생들도 나도 나름대로 이 구성 요소를 중에서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한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취사 선택해서 그 취사 선택은 작품을 계속 읽어 봐야 뭘 내가 취사 선택해야 남다른 거, 남들이 얘기 못 하는 나만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귀납적으로 작품을 계속 보는 것을 전제로 하나의 기초 지식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을 좀 켜는 게 좋나요? 아, 보이나요? 불 켜는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좀 켜줘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영화 헤어질 결심도 얘기했지만 시도 서정주 시든 김종삼 시든 한용운 시든 기본적으로 이게 있죠. 모든 문학과 예술은 주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김춘수가 나는 무의미 시를 쓴다, 의미 없는 시를 쓴다 하는 그 안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미만 있느냐? 인간이 사용하는 일반 언어는 보통 의미만 전달하면 끝입니다. 전화로 친구랑 통화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가 아니고 예술이 아닌 경우는 언어 전달에서 일부만 있으면 됩니다. 이건 기본이죠. 시도 이 기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복잡하고 미묘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심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난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난해시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 의미가 이 시의 의미가 뭐지? 도저히 잘 파악하기 어려운 시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아마추어 시 독자들은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시는 복잡 미묘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 복잡 미묘한 언어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잡 미묘한가? 이건 보통 모든 언어는 이건 다 모든 인간의 언어는 이걸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건 기본이고 이게 이제 추가되는 겁니다. 2, 3, 4, 5가 대표적으로 뭐에 해당되냐면 이게 내용이라면 이건 형식이에요. 시의 구성 요소 중에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죠. 자, 그랬을 때 이미지가 바로 아까 내가 얘기했던 T.S. 엘리어트가 주장했던 현대시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죠? 감정 대신에 이미지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죠? 슬프면 진눈깨비로 대신하든 뭐로 대신하든. 그런데 이 이미지는 다시 이게 기초가 되어서 기본이 되어서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비유와 상징은 우리 중학교 때부터 공부 많이 했죠.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비유는 뭐 언유도 있고 직유도 있고 어인도 있고 뭐 대유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를 통해서 뭐 내 마음은 호수요 하면 언유죠. A equal B. 내 마음이 뭐예요? 원관념, 보조관념이 호수죠. 그죠? 앵두 같은 입술, 이것도 직유인데 어느 게 이미지일까요?
보조관념이 이미지죠. 그죠? 호수도 이미지고, 앵두도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미지로 사용되는 이 보조관념들은 대체로 뭐예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 추상적인 것이 원관념인데, 그걸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비유로 말해주는 거, 이게 시에서 비유법이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어떻게 구사되는 실제 상황 속에서는 비유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원관념을 생략해버리죠. 그죠? 이걸 지워버리고 보조관념만, 즉, 이미지만 가지고 그 안에 비유든 상징이든 이게 의미가 들어있죠. 그죠?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인 이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보조관념만 가지고 이제 이 의미가 숨어 있는 거. 이게 상징입니다. 운율은 다시 시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요소 규칙들인데, 음악적 요소 혹은 음악적 규칙인데, 가장 일반적인 용어는 리듬입니다. 리듬은 모든 곳에 사용되는 일반 용어입니다. 왜? 우리 생체에도 리듬이 있죠? 그죠? 인간의 몸에도 리듬이 있고, 모든 생명체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음악에도 리듬이 있죠? 스포츠 경기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네, 요즘 조깅에 빠졌는데, 아침에 조깅하다 보면 이 러닝하는 이 동작에도 리듬을 잘 살려야 좋은 러닝을 할수 있는데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예, 아무튼 미안합니다. 리듬은 일반 용어입니다. 음악에도 있고 영화에도 리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에도 리듬이 있죠. 음악적 규칙이 있죠. 그걸 운과 율이라고 하는 아주 뭡니까? 전문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더 시에 특화된 리듬 이론을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뭐 서정주 시든 뭐 한용운 시든 많은 한국의 김소울 시 같은 시인들을 이 운율로 연구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다 뭐예요? 내용만 연구하지 않고 이 형식, 내용이 아닌 형식적인 요소들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내가 새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대체로 우리 국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이 아마추어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걸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잘 연구하거나 분석하거나 운율을 분석하거나 이 운율 연구는 전통적으로 이 운율 연구가 최근에 리듬 연구라고 하는 형식으로 또더 특화되기도 하고 이제 언술 구조 연구라고 하는 약간 구문론적인 거, 언어학적인 것과 관련해서 언술 구조를 단어 수준, 구나 절의 수준, 문장 수준에서 어떻게 이 문장의 구조가 만들어져서 이한 편의 시 속에서 이것도 음악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운율로 분석하는 것과 결이 다른 겁니다. 리듬으로 분석하는 것은 또 더 섬세한 어떤 이 리듬과 이 리듬은 조금 다른데 이건 굉장히 일반 논적인 용어고 이건 좀 특수한 용어예요. 현대시를 리듬론으로 연구하는 것이 최근에 한 10년, 15년 전부터 발생해가지고 이게 또 하나의 트렌드를 이루고 있고 언술 구조도 새롭게 이건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던 것이고요. 자, 이미지 연구, 운율 연구,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죠. 페르소나. 서정주 씨 앞으로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추천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추천은 그네뛰기예요. 명절에 추석 때 나무에다가 그네를 달아서 이렇게 밀면 그네뛰기를 전통적인 이제 한국의 놀인데 추천이 이제 그네뛰기라는 사자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추천 그네뛰기 노래예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화자가 누구예요? 춘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고소설에 그죠? 유명한 춘향전의 주인공인 춘향이가 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화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시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대체로 아니라고 봐야 돼요. 나라는 인물을 보통 시에서 말하더라도 그것은 서정주나 한용운이나 김종삼 자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정주,
김종삼 한용우는 자연인으로서의 이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격이고, 시에서 말하는 나는 서중주가 나라고 시에서 쓰더라도 그건 서중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시적 화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술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건 뭐가 될까요? 문학 중에서 논픽션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실화, 실제 있는 것을 그대로 글로 옮긴 자기 체험만 얘기하는 거, 이게 논픽션인데, 모든 문학은 허구예요. 소설만 픽션이 아니에요. 시도 허구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 속에 나오는 나가 뭔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 그래서 그 시인을 막 욕하면 안 되겠죠. 왜? 이건 설정된 거니까. 그게 화자입니다.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화자. 이것도 엄청나게 복잡하게 시 속에서 이걸 기법적으로 장치로 활용해서, 그죠? 무슨 장치? 시적 장치로. 미학적,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영상 미학이 있듯이. 몽타주와 미장센 같은 영상 미학이 있듯이 영화에는 시에도 시의 미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그 미학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이야. 그러니까 이 기법적으로 장치적으로 이걸 만들어내죠. 백석의 시를 화자 입장에서 보면 어린 아이 화자가 등장해요. 또 어른이 등장하기도 하고 여성이 화자로 등장하기도 해요. 다양한 화자가 막 등장하죠. 그럼 그 화자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면 뭔가 주제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전문적인, 그죠? 프로에 가까운 문학 연구자로서 할 수 있죠. 어조는 말투입니다. 여기에는 아이러니, 역설, 더 다양한 어떤, 미안합니다. 말투, 말하는 사람의 태도, 바로 이 화자와 연결됩니다. 화자가 어떤 어조로 말하느냐,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또 이게 엄청나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아까 이 형식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의미만 자꾸 파악하려고 하는 뭡니까? 아마추어 독자들은 뭘 놓치겠어요? 놓칠까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의미를 복잡 미묘하게 만들고, 운율을 통해서, 화자를 통해서, 어조를 통해서 의미를 복잡 미묘하게 만드는데, 그런 걸 다 놓치고 그냥 표면에 나타난 것만, 이 시의 주제는 뭐고, 이 시는 어떻고, 헤어질 길심의 전체 스토리는 이렇고, 이런데 주제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이 업그레이드된 어떤 이제 수준으로 같이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서정주 씨를 이런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분석하는 것을 수업시간과 수업시간의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일단 좀 학습하고, 이제 과제물을 통해서 자기가, 그죠? 이걸 통해서, 그죠? 남들이 발견 못한 이 시적 장치를 잘 발견해가지고, 이 중에 어떤 거든 발견해서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제입니다. 1차 과제, 2차 과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